자, 모의고사 보물 분석 강의. 자, 원문은 34번 빈칸 추론 문제였었고요. 뭐 주제 메시지는 특히 이제 빈칸이 들어있던 원래 문장 후반부에 보면 잘 나와 있는 그 문장. 사람들은 원래 하던 걸 선호하고 바뀌는 걸 좀 좋아하지 않는다. 뭐 이런 요지의 글이었습니다. 자, 첫 문장 가볼게요. It is difficult. 자, 그것은 어렵습니다. To know, 아는 것은요. 자, 뭘 아는 거냐? How to determine. 어떻게 결정할 건지 내지는 결정할 방법을 안다. 그건 참 어렵대요. 잘 모른다는 얘기죠. 뭘 잘 모르는 거냐면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를. One culture. 자, 그렇죠. 어느 한 문화가 is better than another. 다른 문화보다 더 나은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란 참 어렵다. 그렇죠. 어떻게 알아요 그걸.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예시로서 what is the cultural rank other. 자, 도대체 이 문화적인 순위란 무엇인가. 바로 rock과 재즈와 그리고 클래식 뮤직 사이의 그런 문화적 차이, 순위 좀 매겨보세요. 그거 어떻게 매겨요? 매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. 이렇게 이제 이미 답은 정해진 질문인 거죠. 실제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. When it comes to, 자 여기 표현 하나 알아야 되죠? When it comes to는 about의 뜻입니다. 몸에 관하여. 그래서 자 어떤 대중들의 의견들에 대한 설문조사에 관해. 됐나요? 근데 그 설문조사가 뭐에 관한 설문조사냐면 뭐에 관한 거냐면 뭐 인지 아닌지에 대한 거예요. 문화적 변화가 are for the better, 더 나은 쪽이냐 or the worse, 더 나쁜 쪽이냐에 관한, 그렇죠? 그런지 아닌지, 더 좋은 건지 나쁜 건지에 관한 이 설문조사에서 그 설문조사에 관해 looking forward, 자 뭔가 앞을 바라보는 것, 자 뭔가 이게 미래 세대 것과 연결된 것, 뭔가 미래적인 것, 그것이 lead to one answer, 하나의 대답을 또 이끌 수 있고 그리고 looking backward, 이번에 또 과거의 문화를 바라보는 것, 그것이 lead to a very different answer, 또 아예 다른 대답을 또 이끌 수가 있습니다. 사람들마다 아예 견해차가 확 크다는 얘기예요. 무슨 말이냐? Our children, 자 우리 자녀들은, 우리의 아이들은 would be horrified, 끔찍해할 겁니다. 이때 if는 이제 만약이네요. 만약 they were told, 자 이게 뒤에도 똑같은 구조인데요. 이 말하다를 수동으로 표현하면 듣다예요. They were told. 그들이 듣는다면 문법 조심하시고요. They have to go back. 돌아가야 해. To the culture of their grandparents. 할아버지 할머니 문화로 막 60, 70년대 문화로 돌아가야 돼. 그럼 네? 이렇게 된다고요. 반대로 our parents. 우리 부모님들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모님들 애들 입장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겠죠. Would be horrified. 끔찍해 또 하실 겁니다. 만약 똑같죠. They were told, 그들이 듣는다면. They had to participate in the culture of their grandchildren. 이 손주, 손자, 손녀들의 문화에 참여해야 된다. Participate in, 참여해야 해. 라는 말을 들으면 내가? 이러면서 또 깜짝 놀라겠죠. Human, 자 그리고 이제 이 문장이 실제로 빈칸이었고 여기에 그렇죠. 전체적인 주제문이기도 하고요. Topic sentence. 문법적으로도 중요한 요소들이 여기 이 부분에 지금 달려 있어서 자 별표 좀 잘 달아줄게요. 보세요. 일단 번역 먼저. 우리 인간은요. Tend to like,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. Tend to like,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. What, 뭐뭐인 것을 좋아하는데 자, 일단 what부터 잡아볼게요. What은 앞에 명사가 없어야 된다고 누차례 얘기했습니다. 첫 번째 앞에 명사 없네요. 그 다음 뒤에 이어지는 문장에서 앞에 명사가 없고 뒤에 이어지는 문장에서 주 아니면 목적어 둘 중에 하나가 빠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가 다 빠져 있냐면 grown up in 어디 어디에서 자라다 in 다음에 나와야 될 목적어가 그 다음 gotten used to 어디 어디에 익숙해지다 이때 to도 전치사예요. 이 다음에 나와야 될 목적어가 지금 빠져 있으니까 what이 지금 맞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해 됐나요? 그런데 지금 이 표현이 좀 익숙치가 않죠.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은 be used to란 표현으로 익숙할 겁니다. 이게 어디 어디에 익숙해지다라는 전치사 to예요. 이때 to는 전치사입니다. 어디 어디에 익숙해지다. 됐나요? 근데 이때 be 대신에 get도 괜찮아요. 뭐 여기는 안 나왔지만 become도 괜찮습니다. 다 마찬가지로 뭐 무엇에 익숙해지다. 이때 to는 전치사 to. 즉 번역해보면 그들이 have grown up in 어디에서 자란 곳. 그리고 그들이 have gotten used to 익숙했던 것, 됐죠? 어디 어디에 익숙해지다. 그 익숙했던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이렇게요. 문장 구조 잘 보시고요. 자, 그래서 after a certain age, 자 어떤 특정한 나이 후에는요. anxiety, 자 걱정이나 불안들이 arise, 발생합니다. 이게 혼동어 위로 또 arouse 이런 것들이요. 이건 무엇을 불러일으키다라는 타동사예요. 얘는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뒤에 목적어 없죠? 그러니까 무엇이 발생하다, arise.
걱정이 일어납니다. 자, 어떨 때 걱정이 일어나냐? 형광펜. Certain cultural changes are coming. 어떠한 문화적인 변화들이 upcoming이 다가올 때, 즉 그런 문화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걱정이 일어나죠.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,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? 이렇게요. 그래서 맨 마지막 최종 문장. 자, 이 문장도 주제문이기도 하고 동시에 또 문법적으로도 중요한 별표 지문입니다. 보세요. 우리의 문화는요, is part of 어떠어떠한 한 부분인데 우리가 누구인지, who we are, 우리가 누구인지, 즉 우리의 뭐예요? 바로 그렇죠, 존재고요. 나의 어떤 정체성이죠. 난 누구인가? Who we are, 우리가 누구인지. 그리고 where we stand, 우리가 서 있는 곳, 이때 where는 곳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고 이걸 이제 우리가 입지라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, 압축해서. 즉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입지, 우리가 서 있는 곳의 한 부분입니다. 다시 한번, 우리의 문화라는 건 나의 정체성,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곳, 그것이 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. 그리고 we don't like to think, 자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. 자 뭐라는 걸 생각하고 싶지 않냐면 who we are and where we stand가 이 문장의 지금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우리가 누구인지, 즉 우리의 정체성과 where we stand, 우리가 서 있는 곳, 즉 뭐예요? 우리의 아하, 그러한 입지가 a short lived, 좀 짧다, short lived, 짧게 살아간다, 얼마 못 간다 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요, 우리는. 그럼 이런 것들을 또 가지고 영장 문제, 여기 특히 스위치 또 조심해야 되겠죠? 여기 이 두 개가 지금 주어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are를 써준 겁니다. 이게 short lived, 여기도 또 어휘 문제 낼 수 있고요. long lived냐, short lived냐 이렇게, 됐죠? 그래서 short lived 하다고 금방 속절 없이 사라질 것이다, 짧은 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, 이 얘기입니다. 전체적으로 이해됐죠? 우리가 자기가 속한 문화에서 계속 익숙해지고 싶다, 뭔가 새로운 건 싫다라는 간단한 메시지를 주는 거였는데, 특히 후반부 주제문부터 여기 문장에 이르기까지 문법 주제 내용 꼼꼼하게 잘 살펴보도록 됐죠?